화상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이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 물질 중에 일부가 자극해서 이 부위가 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화상을 입고 난 후에 붉었던 화상 부위가 점차 갈색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피부색보다 하얗게 변해서 저희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화상 후 과색소 침착 또는 저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요. 화상 후에 생길 수 있는 갈색의 과색소 침착 또는 흰색의 저색소 침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후에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데기를 사용하다 이마 부위에 생기거나 저온 화상이라고 낮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여름에 선탠하고 나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도 있는데 화상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 물질 중에 일부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을 많이 만들면서 이 부위가 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깔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화상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에는 저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화상 후에 남은 과색소 침착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뭐 제일 간단한 것은 미백연고 같은 것을 조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백연고는 아무래도 다른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요. 또 장시간 치료가 필요하고 깊은 층의 색소 침착인 경우에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법과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레이저 치료는 보통 2 내지 4 4주 간격으로 5 내지 10회 정도 받게 되는데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할 때마다 화상에 의한 과색소 침착이 조금씩 연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화상 후에 저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면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에는 색소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멜라닌 세포가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모발 주위에는 멜라닌 세포가 깊게 있습니다. 레이저에 자극을 받아서 이들 세포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색소가 만들어지면 저색소 침착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른 약물 치료도 있는데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멜라닌 세포가 완전히 죽어서 그 부위에 저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이식하는 표피 이식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화상 후에 색소 침착이 미약하게 남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흐려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름에 햇볕에서 화상을 입고 나면 그 부위가 까맣게 변하잖아요. 근데 겨울쯤 되면 많이 흐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깊거나 진한 경우에는 시간이 가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화상 후 색소 침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